네, 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1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했고요. 자, 먼저 카카오페이지 증권의 윤정식 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 포스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아엘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NC소프트, 펄어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상승장 예상하며 코세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워로직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승이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어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낙폭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특히 뭐 최근에는 다시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2021년도 내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과 섹터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좀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실적이 또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OLE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LCD에서 OLED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OLED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그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온 걸 봤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도 이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LED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OLED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은 아니어도 상승 흐름이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OLED 섹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식 부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 횡보 구매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횡보에 가까운 모습들, 뭐 하락할 가능성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뭐 소폭 오를 가능성 정도, 뭐 중립에 가까운 뭐 그 정도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내 증시 모멘텀이 사실은 부재합니다. 미국 증시도 부재합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미국 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는 사실 매력도가 지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 매력, 이 요인이 더 적어지는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좀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남아있는 국내 증시를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규모는 이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많습니다. 사실 1조 원이 훨씬 넘죠. 1조 원 4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 규모 자체는 상당히 좀 큰데, 여기서 사실은 성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더 들어올려질 가능성은 높지가 좀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한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매력이 있어서 매수를 했지만 3,050 정도를 넘어가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뭐 단기적으로 얇은 박스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뭐 다시 한번 또 오른다 그러면은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 자리에서 크게 오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이 특별하게 오르기에는 무언가 사실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도 부족하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시중에 있는 자금은 계속 줄어들면서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증시에는 악재로 제일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 시중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사실 뭐 크게 매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도 1180원 정도 꽤 올라 있어요. 여기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지는 않는다. 뭐 3050 정도까지는 매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국내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분명히 지지하지만 상방도 막혀있는 좀 답답한 뭐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이 매매에 좀 자신 있고 좀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코스피의 거래대금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좀 더 많은 이런 특징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은 지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 많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 실적이 크게 깨지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이 어려운 시장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들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제가 OLED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7조가량의 뭐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LCD를 생산했었던 공장이 OLED로 전환이 되고 증설을 하면서 이 OLED의 사용처가 다변화되는 것을 대응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OLED 패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패널 수요가 늘어나기 앞서서 OLED 장비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 대한 매출도 뭐 75% 정도 성장한다라는 뭐 시장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OLED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큰 기업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있겠지만 좀 작은 기업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면 봉화 엘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OLED 검사 장비 테스트 업체인데 뭐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니지만 뭐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이 높은 좀 우량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좀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OLED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이 2022년도에는 또 올해 대비해서 매출 성장도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아일텍이라는 기업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OLED 관련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동아일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정식 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SK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호실적 그리고 2차전지의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 돌아서는 부분들 그리고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철강 시황에 대한 내년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감들은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마진 스프레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종목도 사실은 대형주지만 이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실적 자체가 내년에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